김문경 구리문화원장님, 구리시청 지역보건과 최지민 씨가 들고 입장하겠습니다. 만산 줄기 아래 상구릉을 배경으로 위치한 아늑한 마을로 주민들이 대부분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144만여 제곱미터의 9,800세대 2만 6천 명이 거주하는 미니 도시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조선 왕조의 숨결을 간직한 동구릉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구리 유통 종합시장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 39개 강좌를 개설,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마을, 훈훈한 인심이라는 기치 아래 주민화합을 통해 살기 좋은 인창동 건설을 동정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창동 선수단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가 수도에 있어 명실공히 구리시의 중심지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노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나무로 사방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도문이동,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와 도문이동 선수단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택일동은 이촌말 건배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경기 동북부의 대표적 상권인 구리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구 도심권역으로 재건축 사업 등 도시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입니다. 도성에 앞장서고 있는 스택 1동, 주민이 만족하는 열린행정 스택 1동입니다. 스택 1동 선수단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입니다. 1996년 1월 8일 수평동이 스택 2동으로 분동되면서 구리시 중앙에 있으며, 동 선수단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40여 개의 평생학습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스택 3동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 구리시 스택 3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택 3동 선수단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회 구리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원장,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 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건실한 깊은 진작은 물론
영광스러운 내 고장의 발전 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째, 하늘뜻이 펼쳐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 희망과 긍지를 키워간다. 둘째, 민족의 혈맥 같은 이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셋째, 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개척해 간다. 넷째, 아차산의 햇살 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수천의 서기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동근웅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와 향토 예술을 꽃피워 간다. 경기예객 주식회사 김창도. 해청장 구리상록회 장병학. 자, 여보세요. 한국자유 청년. 저희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래. 머리다 어떻게 나와. 다음은 박영순 구리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구리 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을 하늘도 축하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면 뜨겁게 박수로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구리시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